오늘 말씀 제목은 긴 감동, 짧은 기억력.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 시스템이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고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편하고 이게 다 잘 되고 하면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또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병에 걸리고 실직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신앙으로 승화해서 극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되는 경우는 아예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사시면서 그러한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아, 과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원망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마디로 인생길에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출구가 안 보인다 그러죠. 이 터널하고 굴의 차이가 있습니다. 터널은 이게 입구가 있고 이제 그 반대편에 출구가 있잖아요. 그럼이 터널이고요. 굴, 굴은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갇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아 반드시 저 반대편에서 밝은 빛을 볼 거예요 언젠가는. 그럼 이제 터널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안 보일 때는 이제 굴에 갇혀서 이제 못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방이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아 정말 답답하죠. 일은 안 되고 출근은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길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항상 하늘은 뚫려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참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브리트니 메이나드라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접하셨습니까? 29밖에 안 됐어요. 이 여인이.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다형성 교화종이라는 악성 뇌종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아, 한 10년 정도밖에 인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0년도 참 너무 짧은 세월이죠. 29살도 안 됐어요. 29. 그런데 이 검사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났냐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엑스레이도 찍은 거를 보여주고 이게 점점 굉장히 이 종양이 커지고 나중에 극심한 뭐 암 종류가 다 그렇지만 극심한 그러한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게 이제 싫어서 이 새댁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은 자기가 죽는 날을 택했어요. 11월 1일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11일이죠. 그러니까 20일 지나면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게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분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존엄사라고 하죠. 존엄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오레곤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존엄사라는 게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참 참 슬픈 이야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그 남편이죠. 신랑이 생일이 뭐 한 10월 30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 생일을 보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죽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했는데 뭐 물론 그렇게 뭐 존엄사라는 것이 이제 의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겹쳐서 한 1170명 정도가 아마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미 반은 그 실행에 옮겨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날짜를 택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엄마와 또 신랑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약물을 이제 투여받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 비슷한 것이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이 풍이 오셔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된 나중에 이 의식이 없어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을 했는데 가족들이 없어요. 이제 너무 이게 오래되고 지치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병실에서 의식이 없는 그 환자죠. 우리 교우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이 찬미 소리가 들려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한 그런 상태에서 한 20일을 그냥 이렇게 연명이라고 할까요?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잔인하다.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뭐 물도 투약 안 하고 뭐 이 IV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이 그냥 말라서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택하든지 참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자기 생명을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안락사를 인정 안 하니까 잔인하게 죽이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 어린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린 이 새 신부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딱 통해서 보았을 때 아 혹시라도 한번 뉴스타트라도 좀 이렇게 권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발 그 마음이 좀 바뀌어서 아 내가 11월 1일에 죽으려고 했지만 좀 더 살겠다 그런 애착이 생겨서 또 모르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할 때에도 우리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주 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우리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모든 해답은 주 예수한테 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운 이러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홍해 기적을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주 손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긴 감동 그렇지만은
짧은 기억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적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상한 그런 일을 발견하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적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기적이 가끔씩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상대적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에 이 때때로 부딪히는 이러한 험한 일, 어려운 일에 불평, 불만이 솟아오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화이트 부인께서 이제 자서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 걱정해야 될 것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 주님께서 여태까지 나의 인생 역사 속에서 인도해 오신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참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그 김대성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전에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 홍수가 오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이제는 일본의 경우 어떻습니까? 일본 괴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폭발을 해서 이제는 방사능 오염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뭐 독일 방송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제가 보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법으로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법도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도쿄 중심으로 그 위를 갖다 다 시커멓게 색을 칠해놨어요. 여기는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미래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도 언젠가는 다 같은 오염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참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일본을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이 더 문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에 너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불가항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오신 그 길, 그걸 잊지 말고요. 그분의 가르침, 그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참 자주 있고 너무 빨리 있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비둘기를 키웠어요. 비둘기. 근데 이제 새 모이를 이렇게 주면은 비둘기 와서 이렇게 막 먹으러 오죠. 그러면
또 사람이 짓궂게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또 비둘기들이 다 이렇게 도망갑니다. 닭들도 마찬가지예요. 닭들도 이렇게 모여지면은 막 오다가 또 사람이 가서 뭐 때리거나 이렇게 좀 잡으려 그러면 또 도망가는데, 닭의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잊어서 그렇습니까? 그걸 가볍게 잊어버리고 또 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또 와서 그걸 먹으러 오고, 또 지나가면 또 오고. 그래서 참 닭이 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잊어버리는 거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정말 이 신비에 새기고 고마움을 새기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거는 참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은 그 반대로 자기 여태까지 열 가지를 아홉 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못했을 때 그 서운한 마음, 그거는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홉 개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면은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항상 생각하라, 항상 기억하라, 항상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도 그 기억절에 나오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정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런 말 우리가 듣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초상화 없습니다. 사진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생애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자꾸 묵상하고 그려보고,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유추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이 그 책 내용은 그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에 나온 유명한 그 바둑 기사가 있어요. 이창호라고.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쭉 쓰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땄는데, 제가 그 제 제목을 기억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즐거운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하나도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 사는데, 이 허점투성이인 세상에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파도가 이렇게 치듯이 파고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오다 내려가잖아요. 그런 물결들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예수 안에서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참 이건 풀 수 없고 어렵고 좌절하고 하지만 지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또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한. 그럼 그것을 예수 안에서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아, 나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계시더라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일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오고 여태까지 출애굽을 했다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쉽게 잊고요. 또 원망에 앞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결국은 순종하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문제의 발단, 우리 14장을 이제 지나서 15장에 보시면 이 모세의 노래죠. 이제 이 출애굽을 한 그 감격을 통해서 그들이 이 시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쭉 남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결국은 다시 이제 원망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자, 22절 보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이 서늘한 곳에 살아도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힘든데 그 뙤약볕 광야에서 그것도 사흘길을 가면서 물이 없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우리 가축들이 아우성거리죠. 아이들이 물 달라고 또 소리치죠. 어른들이 힘들어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출애굽이라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그 참 원대한 그 위대한 그런 경험은 다 이제 없어지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잠깐 믿음의 줄을 놓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른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 근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드디어 보니까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허겁지겁 들어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어땠다고요? 그 물이 쓰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 이름이 마라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5절에 보시면은 해결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 모세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신약에 가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메메로 척박한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척박한 인생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쓴 인생 이 물이 단 인생의 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무 맛도 없는 말랑말랑이 물이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무는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 때 바로 쓴 우리의 인생 모든 어려움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원망과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또 즐거움과 그러한 모든 단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마쳐요? 예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호세 베스케스라는 우리 합회에서 같이 일하다가 지금 이제 동부로 떠난 그 친구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자기가 1993년 어느 날 잊혀지지 않는 날이 한 날이 있대요. 자고 있는데 옆에서 자던 와이프가 이 팔꿈치로 탁 치면서 타임 이즈 이제 아기 낳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진통이 오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칼라마주라는 그런 이웃 동네 한 1시간까지는 안 걸리고요. 한 50마일 떨어졌을까요? 거기로 이제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C섹션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딸이 나왔어요. 바네사라는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될 것이 왕하고 울어야죠. 예. 울지 않은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이 울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이것이 자기 힘으로 이제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가 나오고 2분 뒤에 멜리사라는 또 여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역시 왕하고 우렁차게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분 후에 다니엘이라는 그런 남자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맨 처음에는 이 아이가 왕하고 울었는데 조금 지나서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 징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선 같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 핑크빛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점점 파래지고 더 적갈색으로 변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베드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이 서두가 굉장히 긴 건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도와주세요. 한 거. 이 친구가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만약 저 아들이 살 것 같으면은 주께서 살려주시고 만약에 이대로 그냥 숨을 거두게 된다면은 우리 부부가 이 어려운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까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서 지금 이제 21살쯤 됐죠. 이 아이가 이제 페루로 선교사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제는 no more, that's it. 이제 애들은 그만 낳겠다. 새싹웅이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자,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를 올감했던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르짖고 그를 위해 그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일이 오늘 당장 풀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이 풀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은 이 나오미의 절규가 나오죠.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라는 이야기가 여기 한번 다시 나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룻기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가 이 이방 땅으로 이주했는데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한꺼번에 잃었죠. 이제 여자밖에 안 남아서 한 며느리는 그냥 남았고 다른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아 여기에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의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는 이 기쁨이 사라졌다. 나는 쓴물 그냥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그를 결코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를 품에 안으시고 또 실제 이름으로 회복시키잖아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나오미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위대한 그러한 우리의 구세주가 나오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출애굽기 15장 엘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7절에 보시면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학자들은 이 마라하고 엘림이 한 7마일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12km.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스라엘 온 족속들 12지파가 모을 수 있는 12샘물이 있었고요. 79두의 그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러한 엘림의 축복이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물의 그 비등점이 100도인데요. 99도와 100도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99도는 그냥 물이에요. 그러나 100도가 되면 조금만 더 참아서 1도만 더 높여지면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조금만 더 참아서 기다려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당장 그 소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은혜 속에 푹 빠져있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네가 목마르냐 여기 물 한 방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조금씩 기쁨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다 초청하시는데 그분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푹 빠져서 마음껏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겁게 또 기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에요. 은혜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우리 성경 통독하시면은 이 구절이 나왔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를 통해서 그 쓴물이 단물을 경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또 더 나아가서 엘림에 이르러서 큰 물이 터졌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슴 또 가정에 임하셔서 정말 이 샘물이 터져서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생을 살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또 한 주를 살면서 힘있게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